시작. 안녕하세요, 민준의 TV 민준이 아빠입니다. 민준의 TV 민준입니다. 민준의 TV 민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의 TV 민준이 아빠입니다. 민준의 TV 민준이. 아, 지금 보면서 해줘야지. 아니 왜? 내대로 했잖아. 왜 그렇게? 아니 저기 보면서 인사해. 내대로 했잖아. 다시. 민준의 TV 민준이 아빠입니다. 민준의 TV 민준입니다. 그 민준이와 함께 유기농 살충제를 만들 겁니다. 아, 물 4리터, 막걸리 500ml, 그리고 사카린 반스푼으로 배추 심어 넣었는데 뿌려서 배추들 벌레 제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민준이가 이제 물이 지금 5리터짜리거든요. 여기 지금 4리터를 넣고 민준이가 750ml니까 조금 두고 난 뒤에 잠깐만 민준이 벌레들 상관 없어요. 여기를 잡고 여기 넣어주세요. 아, 물에 이걸 가둬주세요. 네네. 자, 막걸리 냄새 좋아요? 아유, 할아버지 할머니 형한테 다 보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물 요거는 5리터짜리인데 4리터만 채우고 500ml 막걸리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준이 사카린. 예. 사카린은 반스푼이에요, 반스푼. 자, 자, 해보세요, 해보세요. 자, 반스푼이잖아요. 다 찼네, 이거. 다 찼네. 보여주세요, 저기. 형한테. 나가서 기울여야죠. 예, 반스푼입니다. 자, 반스푼. 사실 못 만들어가지고, 여기 지금 붕소랑 칼슘이랑 이런 걸 팥을 엎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반스푼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칼슘이거든요. 아, 그래, 민준이 될 거야. 자, 보여주고, 보여주고. 자, 자, 한테 만나서 보여주고. 자, 요거 영양제입니다. 예, 예, 그 정도. 자, 이건 끝났어요. 자, 요거 들고, 이제 물 다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기 물을 먹어보겠습니다. 자, 요, 4리터 됐나요? 4리터가 됐나요? 잠깐만요. 4리터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 이제 다 제조가 됐습니다. 다 제조가 됐고요. 이제 요거를 조립을 해서. 이거를 이번에 이거 사는 거예요. 이거 사려고. 이게 제가 한 시간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이거 돌려서 그렇게 된 다음에 네, 하면 됩니다. 예, 이제 유기농 살충제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배추에 이거 유기농 살충제를 뿌리는 이유는 벌레들이 모노를 뿌리는 거예요. 민준아, 사진 찍어 보니까 어때? 아니, 안 좋아. 힘들어, 안 힘들어? 완전 대박으로 힘들지. 아빠는 이거 3일 안 먹고 와서 하는데. 아빠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안 되겠어. 내가 소리가 뿌려졌지. 뭐가, 너네 엄마랑 같이 둘이서 하잖아. 아빠 혼자 가야 되는데. 아니, 나는 혼자 하는 거랑 둘이 하는 거랑 거의 힘들어. 이쪽으로 오세요. 이제 아빠 갈까? 응, 아빠 갈까? 확실히 유기농 살충제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벌레들이 다 도망가고 저도 이거 참여해봤는데 아주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 대신 여기 3일 한 번씩 뿌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뭐 이렇게 좀 많이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여기 조금 남으면 무 지금 씨앗 뿌려 놓는 데로 가서 또 뿌릴 예정입니다. 배추는 심고 난 뒤에 15일 동안 거의 한 20일 동안 이렇게 정성을 줘야지 얘들이 뿌리 견착을 해가지고 큰 배추까지 잘 필 수가 있거든요. 다른 모종에 비해서 배추는 맛이 좋은지 벌레들이 많이 지금 덤비고 있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이제 맛이 가고 있죠. 이런 것들은 잘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고 이런데 이 벌레들이 제가 들어보니까 낮에는 나오지 않고 밤에 땅에 있다가 이제 올라와서 갉아먹고 또 들어간다고 하네요. 물은 비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안 줘도 될 것 같고 오늘 주고 제가 다음 주에도 한번 와가지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쁘세요. 얘는 거의 살지 못할 정도로 갉아먹었네요. 됐습니다. 비율은 물 4리터 그다음에 막걸리 500ml 그리고 사카린 반스푼입니다. 저는 거기다가 칼슘하고 붕소가 들어가 있는 영양제 반스푼도 같이 넣었어요. 지금 팥을 만들 때 제가 바빠가지고 팥을 못 만들어가지고 그거 조금 남으면 그 무하고 쪽파 심으면 저한테 가서 약간 더 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시원났는데 야 보이시죠? 야 얘들은 살충제를 안 뿌려줘도 그냥 이렇게 잘 자랍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걱정이 돼서 유기농 살충제 막걸리 살충제를 한번 뿌려주고 가겠습니다. 아, 그렇지 않고 혼자 막 갈라가 힘드네요. 힘들어도 해야죠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하기 위해
막걸리 500ml, 물 4L, 그리고 사카린 반스푼, 그리고 영양제 첨가하실 거면 첨가하시면 되고요. 무는 배추와 다르게 그냥 키우셔도 되는데 뿌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좋고 무들이 민주가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무는 9000잎, 그리고 배추는 150포기 이렇게 심었는데 배추는 한 100포기만이라도 잘 크면 고맙겠고, 저희가 뭐 농약 쳐가지고 뭐 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먹을 거라가지고 이렇게 다 유기농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우리 민준이 이제 농구 티가 좀 나죠? 아주 민준이 소감 어떻습니까? 아 안 좋답니다. 네? 아 팔이 부러질 것 같다고요? 오늘 용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쪽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팔이 부러질 것 같아서 그냥 대충해서 넘겼습니다. 엄마한테 걸렸어요. 아 네. 여러분들도 이제 토탈하시는 분들 다 유기농으로 하시려고 그러면 이렇게 막걸리와 사카린 이렇게 섞어가지고 유기농으로 하면 벌레도 잡을 수 있고, 저희가 지금 이제 심은 지가 딱 일주일째인데 아주 잘 크고 예방도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준아 이거 봐봐. 이만큼이나 했지 이만큼. 엄청나. 야 한 번에 그냥 쭉 까버리네. 고속도로. 아, 민준이 때문에 무시 잘 크겠다 무들. 완전히 민준이 잘 키우는 무도 뽑아야죠. 이만큼 다 했습니다. 예 민준 TV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민준아 형 안녕하세요. 안녕해줘.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조심해. 안녕.